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사흘째인 오늘 이른 귀경이 시작되며 도로 곳곳이 혼잡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등 유명 관광지 곳곳에는 나들이 객이 몰려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른아이 외국인 할 것 없이 항아리 속에 화살을 던져 넣는 투어 놀이에 빠져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단순하지만 생각만큼 점수를 내는 게 쉽지 않아 애를 먹습니다. 여행하러 이렇게 같이 온 거고 같이 오니까 체험 같은 거 많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재밌게 지금 즐기고 있고 아이들하고 오니까 더 즐길 게 더 많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에게도 추석은 즐거운 명절. 친구들과 함께 고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한복도 입고 예쁘게 와서 놀아가고 맨처음 느낌도 있어요. 친구가 있어가지고 외롭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다행이에요. 밤사이 내린 비로 더 맑고 파란 기운이 가득해진 가을 하늘. 연휴 셋째 날인 오늘 전주 한옥마을 등 유명 관광지에는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에는 귀경을 서두르는 사람들과 배웅 나온 가족들의 아쉬운 이별도 이어졌습니다. 마음이 그래도 가서 또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싸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좋고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자주 못 보니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엿새간의 황금 연휴도 어느덧 중반. 일찌감치 명절을 지낸 사람들은 쾌청한 날씨 속에 여유롭게 남은 연휴를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